안녕하세요. 산울이라고 합니다. 양자 컴퓨팅에 관심이 있어서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.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것들이 많이 발견돼서 이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혹시 이 내용에 관심 있으시면은 그냥 보고 지나가지 마시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든가 댓글이 부담스러우시면은 좋아요라도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양자 컴퓨팅은 현재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들, 이제 튜링 머신이라는 모델을 쓰고 있는데요. 이 튜링 머신 모델이 아니고 양자 컴퓨팅 모델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양자 컴퓨팅이라고 그러고요. 그 양자 컴퓨팅 모델을 구현한 하드웨어를 양자 컴퓨터라고 합니다.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이 튜링 머신보다는 뭔가 좀 나은 것 같다. 그러냐면 튜링 머신으로는 익스포넨셜 타임 알고리즘밖에 못 찾았는데 양자 컴퓨터 모델, 컴퓨팅 모델로는 폴리노미얼 타임에 돌아가는 알고리즘을 찾은 게 있어요. 뭐 유명한 게 이제 쇼스 알고리즘 같이 큰 수에 이제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찾는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이제 발견이 돼서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. 기본적으로는 모델이 매우 달라서 튜링 머신에서는 기억된 내용이 변하지 않고 비트 뭐0 또는 1 같이 이렇게 딱 한번 0이면 0이고 1이면 1 이렇게 딱 결정이 되는데 양자 컴퓨팅의 이 큐빗은 그 중첩 상태라는 게 있어가지고 정해지지 않는 상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중첩하고 그 큐빗 비트 간의 얽힘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. 뭐 이런 중첩과 얽힘의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튜링 머신보다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발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이론이 만들어진 거는 한 1970년대가 1980년대인가 90년대인가 그런데요.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퀀텀 오토마타라는 걸 제가 봤던 것 같아요. 2000년대 초반인가 90년대 말인가 그때 봤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양자 컴퓨팅 모델을 구현한 하드웨어가 없었어요. 그러니까 큐빗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. 그러니까 만들던가 만들어도 1큐빗인가 2큐빗인가 정도밖에 못 만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. 근데 최근에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상황이 바뀌었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사실 그게 2000년대 정도,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지금 거의 15, 20년 지났으니까 뭐 상황이 바뀌긴 바뀌었겠죠. 근데 이제 이게 저로서는 좀 깜짝 놀랐던 것이 이제 5큐빗짜리 컴퓨터를 지금 제가 쓸 수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IBM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블루믹스라고 있는데 그 블루믹스 클라우드에서 5큐빗짜리를 일반적으로 쓸수 있고 기업 회원 같은 경우에는 뭐 20큐빗 올해 9월서부터 53큐빗까지 뭐 되는 그런 양자 컴퓨터를 서비스를 한다. 그러니까 IBM만 그러냐?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그렇고 뭐 아마존 AWS도 그렇고 이제 퀀텀 컴퓨팅을 뭐 올해 11월, 12월에 이제 막 한다 그래요. 막 한다 그러고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난리가 일어나게 된게 이제 네이처지의 구글이 이제 그 퀀텀 수프리머시 논문을 이제 2009년 10월에 이제 게재를 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얘기한 거는 이제 53큐빗 범용 프로세서 구현 방법하고 뭐 이제 53큐빗 정도만 돼도 현재 컴퓨터로는 계산 못하는 것을 계산할 수 있다.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. 뭐좀 자세히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. 그런 것들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사실 구글의 그 클라우드 쪽에서는 사실 제공한다는 걸 제가 못 찾았어요. 그래서 혹시 찾으시면 좀 알려주시면,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하여튼간,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,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, 미국 정부에서 수출 규제를 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이걸 전부 다쓸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. 그러니까 아무나 쓸 수가 있는 거죠. 아무나 쓸 수가 있고, 그 아무나 중에서는 상당수 이제 뛰어난 사람들도 되겠죠. 그러니까 이게 발전을 할수 있겠다는 느낌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보시면은 이제 IBM에서 IBM 가보면 아직 리얼 퀀텀 컴퓨터라고 아주 대놓고 써놨잖아요. 예. 아 그리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, 예. 애저에서도 이제 퀀텀 예 솔루션 빌드하기 뭐 이런 데서 이제 쓸수 있다. 예. 거기다 이제 스택도 이렇게 나온다. 예. 거기다 한글로 번역 다돼 있죠. 예. 상당합니다. 그런데 심지어 아마존까지 그래요. 아마존까지 이걸 제공하기 시작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존은 이제 어느 정도 예, 뭐 이렇게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아마존이 하면 되는 것 같거든요. 예. 아, 그래서 야, 이거 되나 보다. 진짜 양자 컴퓨터가 이제 발전이 되나 보다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 들고요.
그래서 예, 야 이게 양자 컴퓨터가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나우 현재 얘기네. 예, 라는 게 저는 일단 놀랬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은 양자 컴퓨터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이제 처음에 사람들이 묻는 게 이거더라고요. 양자 컴퓨터는 그러면 어떤 랭귀지로 저기 프로그램 짜야 돼요? 근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양자 컴퓨터 자체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 만큼 발달하지가 않았어요. 그러니까 그 전산과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컴퓨터 맨 처음에 하는 게 이제 디지털 회로죠. 그러니까 거의 그 디지털 회로 수준이에요. 현재 수준은 퀀텀 서킷, 양자 회로, 그러니까 큐빗들에다가 퀀텀 게이트들을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측정을 해가지고 양자 컴퓨팅을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에요. 그러니까 그거 자체에 이제 언어가 따로 있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. 회로를 구성하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명령을 내릴 게 필요하잖아요. 그런 것들을 이제 디벨로프먼트 키트에서 하는데, IBM 블루믹스, 구글, MS 하죠. 뭐 이런 데서 이제 키스킷, 서크, 뭐 QDK 뭐 이런 것들 이제 디벨로프먼트 킷을 제공을 하고, 랭귀지가 주로 파이썬이에요. 이제 그 애저만 좀,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만 좀 특이하게 Q샵이라는 랭귀지 새로 만들어서 했고요. 네. 그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참고로 보시면은 예, 이런 식으로 뭐 예, 키스킷 ORG, 서크, 그리고 QDK, 리게티라고 이제 이쪽 그 저쪽도 있어요. 거기서는 파이퀼 뭐 요런 그 SDK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양자 컴퓨팅을 쓰려면 뭐부터 공부해야 되나요? 그러니까 제가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요. 뭐 그냥 뭐 저도 잘 알지는 못한 상황에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양자 특성 처음에 만들어질 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측정할 때 결정이 된다. 그리고 중첩이라는 상태가 있고 얽힘이라는 상태가 있다.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서는 이제 그 큐빗의 상태를 나타내는 블로크 스피어라는 게 있어요. 그 블로크 스피어를 좀 이해를 해야 퀀텀 게이트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. 그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블로크 스피어를 좀 이해를 한 다음에 이해를 하면은 그 게이트들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. 이제 많이 쓰는 게 하다마드 게이트, 이게 중첩 상태를 만드는 하다마드 게이트, 그 얽힘을 만들게 되는 컨트롤드 게이트나 뭐 토플리 게이트 같은 것들이 있고, 큐빗, 글로우 스피어에 회전을 하게 되면 이제 파울리 게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이거 말고도 사실은 게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중첩 상태에서 어떤 오퍼레이션들이 이루어지고 그거를 측정을 했을 때 어떻게 되고 그 측정의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, 요거를 이해하게 되면은 그 양자 컴퓨팅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양자 컴퓨팅 얘기를 했더니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비트코인 쓸모없게 되나요? 뭐, 암호화폐 망가진다 그러던데, 뭐, RSA 알고리즘 깰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예. 요거 얘기하려고 그러면 비트코인이나 뭐, 블록체인 뭐,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못할 것 같고요.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, 해시 쪽은 잘 모르겠고요. 그 비트코인의 지갑이 되게 되는 RSA나 ECDSA 알고리즘 쪽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근데 현재로서는 현재 비트수나 큐빗의 수로 봤을 때는 현재는 영향이 없지만 퀀텀 컴퓨터의 큐빗 수가 늘어난다든가 아니면은 퀀텀 알고리즘이 발전하기에 따라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비트코인 진영에서도 그 지갑의 암호 알고리즘을 바꾸려고 하는 거로 제가 알피도 알고 있습니다.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주시면은 제가 이제 다음 동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예, 이 정도로 제가 그 조사했던 내용의 공유를 드렸고요. 혹시나 제가 잘못 알고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좀 알려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